우리가 4.3에서 배워야 되는,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뭡니까? 아직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. 아직도요? 네. 그래서 이번에 추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추가 네. 보고서가 나왔고, 그래도 그 제주는요, 네. 국가 차원에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. 네. 광주 5.18은 국가 차원의 보고서 안 나왔습니다. 네. 제주는 그래도 그게 그 국가 차원 보고서가 그 나왔고요. 예, 예. 네, 그 다음에 그러나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. 아직이요? 전혀. 네. 전혀.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특별법으로서 돼야 하는데, 뭐 지난 국회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국회 구성해서 이거 통과시키려면 국회에서 압승을 거둬야만 이 가해자들 쪽이 아주 찌그러져야만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겁니다. 네. 과거사법들이 다 그렇고요. 아무튼 친일의 잔재들이 네. 쪼그라들어야 됩니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해자를 기록해야 합니다. 가해자를 기록해야죠. 그 국가보고서에 가해자가 빠졌습니다. 지금이요? 지금 안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가해자를 기록하는 작업은 아마 피해자들이 똘똘 뭉쳐있는 제주도 안에서보다는 바깥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네.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에서 네. 반헌법 행위자 책을 내는데 거기 그 제주 출신, 제주 4.3 사건의 가해자들도 다 합치면 중복된 사람까지 치면 한 10명쯤을 A급으로 골라서 그 사람들 그 정리하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많이 좀 그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. 반헌법 행위자 열전입니다. 많은 네.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예, 네, 감사합니다.